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북도 내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랄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나섭니다. 2017년부터 한랄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연구원은 올해에는 경산과 포항, 문경 등 도내 바이오기업 16개사의 화장품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랄 인증과 사전 컨설팅에 나설 계획입니다.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할랄 인증은 동남아 중동 등 이슬람권과 거래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3%인 18억여 명이 이슬람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.